마트 시식 코너에서 바나나를 먹을 때 맛있으면 산다. 맛없으면 그냥 지나쳐갔었다. 하나님은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시식을 시키셨다. 아모리인의 요단강 동편 땅을 점령케 하는 맛보기를 보여주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요단강을 渡강하기 좋은 장소인 모압으로 이동시키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 약 7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언급하신 언약을 맛보게 하신 것이다. 고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하는 것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다. 그것들이 굳게 닫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반드시 그리고 언젠가는 열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돌파해야 한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모압의 왕 발락은 유목생활과 무역을 통해 견문이 넓은 미디안 장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파의 법을 얻는다. 유프라테스 강변 구돌에서 유명한 부속인 발람을 초청하여 그로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1차적으로 발락의 의도를 꺾으셨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탈곡하듯 핍박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암탉이 새끼를 품듯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담대하라. 그리고 담대하라.